최근 유명 여배우가 텔레그램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드라마 청춘시대로 이름을 알리며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한예리가 그 피해자였습니다. 지난달 15일 한예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텔레그램 해킹을 당했다. 메시지 확인만 해도 해킹될 수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라며 해킹 피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배우 한예리와 같은 유명인들의 해킹 피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커들은 유명인들의 SNS 계정이나 메신저를 해킹해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해왔는데요. SNS 및 메신저 해킹은 2차, 3차 피해를 일으키는 데 용이해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일어나며 그 수법도 다양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생활 노출에 민감한 유명인들이 그 타겟이 되면 상상 초월의 극심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해킹 사례는 많았으나 이번 텔레그램 해킹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은 종단간 암호화가 특장점인데요. 종단간 암호화란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모든 단계에서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모두 암호화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보안성 덕에 감시와 검열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모의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SNS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안성을 높이려면 2단계 인증은 필수인데요. 2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비밀번호가 도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정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 한예리도 텔레그램으로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계정 차단과 2단계 인증 설정을 권고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도 해킹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2단계 인증 설정은 필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도움이 될 만한 해킹 방지 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VPN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VPN은 사용자의 IP를 암호화시켜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검증되지 않은 곳의 와이파이는 해킹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와이파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PC, 모바일 등에서 검증된 마켓이 아닌 알 수 없는 외부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는 절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C나 모바일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틈틈이 정리하여 따로 보관하는 것이 해킹을 방지하는 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그 피해 사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범죄 환경도 사이버 공간으로 점차 이동되고 있는 까닭인데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금 당신이 그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나온 예방 수칙들을 통해 보안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상 B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